안녕하세요, 뽀연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제가 마지막 영상일 것 같아서 몇 번이고 마지막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번엔 진짜 마지막 영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 집에서 마지막 영상이요. 네, 제가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1월에 이사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사가 좀 미뤄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영상을 좀 찍고 마지막으로 그 이사 준비 중이라서 굉장히 더러운 집을 좀 보여드리면서 네, 새로운 집에서 인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또 저희 소파랑 이 소파도 이제 안녕이에요. 너무 딱딱해가지고 항상 제가 이렇게 누워서 잤는데 이 소파도 이제 안녕. 새로운 소파를 샀습니다. 네, 그래서 안녕이고요. 이제 이사하려고 둔 짐들. 네. 짐들 이거 옷이 여기 홍삼이. 와, 이사하려고 진짜 정리가 하나도 안 됐네요. 는 거짓말이고, 네. 항상 이렇게 더럽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하, 진짜 더럽다. 4월이네. 4월인데. 4월. 아무튼 또 보시면 이 장면이 마지막이어가지고 2년 동안 고생했다. 와, 지금 진짜 정리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아이씨, 이것도 다 닳았어요. 깜빡깜빡이네. 와우. 네, 아무튼 이렇게 이 집에서 마지막 영상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방송을 4월 달은 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생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다음에 저도 좀 약간 마음에? 약간 정신적으로도 휴식, 정신적, 체력적인 휴식을 좀 가지고, 네, 그렇게 방송을 4월 26일, 쯤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또 방음푸스 설치도 해야 되고, 뭐 해야 할게 많아요. 그래서 이사하기 전에 열심히 또, 정리하고 만들어서 멋있는 네. 방송 그리고 멋있는 유튜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새로운 팬분들 유입이 많아서 새로운 팬분들 혹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거나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제가 아는 한 제가 할수 있는 한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무튼 이 집에서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또새 집에서 만나요. 안녕. 사랑아 이제 울지 않게.